실제의 영역. 누가복음 21장 19절.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. 사람이 거듭나면 과거와는 달리 한동안 생각과 논리에 확고하지 못합니다.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형성하기 위해 새 생명을 표현해야 합니다. 마음은 영혼의 지, 정, 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대신 활동할 때 그리스도의 생각, 감정, 의지를 담게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인내함으로 내 영혼을 얻으라. 영혼도 지, 정, 의 영역을 말합니다.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지, 정, 의의 마음을 체득하라는 뜻입니다.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새 생명에 따라 영혼, 마음을 세워나가는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턱에 머물기를 더 선호합니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몰라서 실패합니다. 우리는 훈련되지 못한 자신의 본성을 탓하는 대신에 마귀를 탓합니다. 만일 자신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?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기분입니다. 기분이란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발로 차 버려야 떠납니다. 기분은 언제나 물리적인 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지, 도덕적, 영적, 내면적인 것이 아닙니다. 물리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기분에 말려들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십시오. 결코 한 순간이라도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.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분을 떨쳐버리면 안될것 같았는데 됩니다. 우리에게 임하는 대부분의 불행은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 때문에 옵니다. 그리스도의 삶이란 영적인 결단과 담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.